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 10월 항쟁은 그 피해 규모로 봤을 때 대구 근대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지만 진상조차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건협 기자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대구 10월 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지난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한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에 비하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4.3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여순 사건도 진실화해위 안에 10명 안팎으로 별도의 팀이 꾸려졌지만 대구 10월 항쟁은 2명이 배치됐고 그나마 1명은 유해 발굴까지 함께해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결국 시간도 인력도 모자라 진상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는 역부족이었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제 이 10월 사건 자체를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시각에서는 10월 사건 자익국정이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 뭐 지나가는 길에 뭐 발포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흑수다. 제주와 여수에 비해 10월 항쟁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활동기간도 이미 끝나서 추가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대구 10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